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갑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리서치 슈퍼위크로 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2020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2021년에 또 대응을 해야죠.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제 요맘때쯤이 1년 농사를 그렇죠. 짓고 마무리하는 연말 자료, 때겠죠. 2021년을 전망하는 네. 이제 전체적인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또 섹터별 리포트가 또다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저희는 굵직한 것들 보고 이제 뒤에 또 섹터별로 전망을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내년도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경제는 어떠할지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김유미 연구위원 모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사실 뭐 코로나라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큰 변수가 연초에 빵 하고 터졌기 때문에 워낙 작년에 했던 전망이라는 것이 좀 무색했던 한 해였다고 볼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네. 계략적으로 좀 들어보고 자세한 내용들 네. 이야기해 볼까요? 요약을 쓰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코로나 충격 때문에 지표들이 다 훼손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내년에는 기저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밀렸던 수요, 우리가 흔히 이연수요라는 네. 부분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지표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숫자로는. 네,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러면 도대체 보통 물어보잖아요. 상반기가 좋은가요? 하반기가 그렇죠.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반기가 조금 더 경기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GDP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1분기가 저점이었고요. 네.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이 2분기가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하는 강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하반기에는 지표들이 조금 슬로우 둔화되는 이런 흐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가 조금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체감할 때 아, 좋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그렇게 구분하신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기저라는 기저가 있기 때문에, 부분들이 네. 굉장히 크게 반영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그 바꿔놓고 보면 이제 올 1, 2분기가 완전히 죽쌌다. 그렇죠. 밥을 했어야 되는데 죽을 썩는 네, 바람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체감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건 이제 구체적인 숫자. 아, 그럼요. 예, 숫자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지금 있어요? 제가 IMF 전망치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내년도에 전 세계 성장률이 5.2%고요. 뭐 선진국은 3.9, 이머징은 6%입니다. 근데 이 괄호가 무슨 숫자냐면은 6월 전망 대비 10월 달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건데 글로벌 전망 숫자는 낮췄는데 이머징으로 이모징은 커졌어요.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선진국은 대체로 서비스 지출이나 이런 소비,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잡히는 건 아니구나. 대신 이런 선진국들이 이게 생산 공백을 이머징이 수출 국가들이 조금 메워주면서 이머징 수출이 좀 생각보다는 양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핵심에는 뭐 중국이 있겠네요. 중국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있는 거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기저도 있는데요. 네. 선진국들이 생산이 더딘 데 따른 이런 수혜를 수입 수요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효과는 길게 보면 네네. 그죠. 선진국의 이제 소비 심리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또는 조금 더 망가질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뭐좀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기간을 늘렸을 네. 때는 좀 길게 가긴 어렵지 제가 않을까.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이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붉은색인 교역량을 보시면은요, 2008년 이전에는 전 세계 성장률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외 수요의 의존도가 높았던 아시아라던가 신흥 수출국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2008년 이후에 보시면 교역량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외 수요 의존도가 높은 수출국들이 성장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글로벌 교역량이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구간이 내년입니다. 전 세계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5% 이상인데요. 교역량은 8% 이상이에요. 네. 이렇게 교역량이 전 세계 성장률을 웃도는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항상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교역량의 추세가 사실은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의 이런 수출이 계속 화랑을 보이기가 사실은 이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대신 내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일시적이나 단기적이나 이런 수혜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을 잘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구조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것들이 이제 반제품이고 그렇죠. 그걸 이제 중국이 받아서 완제품화 시켜가지고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그렇죠. 이제 보내는 건데 결국 이제 이 소비의 가장 저기 핵심적인 국가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이제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뭐 우리도 이제 저기 그 쿠션을 먹어가지고 네. 이제 영향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미국은요. 소비가 사실은 정부의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은 블랙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개선 강도가 낮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이런 부양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사실 소비 모멘텀이 사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차트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왼쪽을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요. 네. 붉은색 선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의 주가가 또 좋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 근데 파란색 보시면 생산 지표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오른쪽을 보시면은 재고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제조업 재고도 마이너스인데요. 유통이나 소매 재고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소비는 그래도 지금에 갖고 건데. 있는 일정부 여력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백을 수입 수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죠. 우리나라의 수출이 생각보다 좋아요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오히려 정상화되게 되면은 이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뭐 야, 그래서 이제 네. 그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네.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요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제 성장률 맞아요.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고 했는데 네. 내년도 우리나라 숫자는 어느 정도에서 우리나라 숫자는 지금 보면 저희 현재 저는 연간 3%를 보고 있고요. 내년도 내년이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3% 정도를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상향 조정의 배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비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요. 네. 수출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 조정을 하면서 과거 종전에 했던 것보단 0.1%포인트 정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내년 이제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는 네. 막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내부로 좀 들어와 보면 네. 그래서 사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수와 외수 두 개 축으로 굴러가는데 내수 쪽은 어때요? 내수 쪽은 수출이 회복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더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차트 하나 또 보시면 오른쪽 보면 고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임시 일용직을 합한 고용이 붉은색 선인데 네. 사실 추세적으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 충격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저점이 확 낮아졌네요. 네, 그렇죠. 그나마 상용직 근로자 우리가 이렇게 월급 받는 이제 직장인들 네.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데 문제는 소비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소비 성향이 높아요. 소비 성향이 높죠. 네. 그리고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 지금 대출이나 이런 걸 부채에 약간 매여 있어서 예전처럼 부채를 일으켜서 소비를 하기가 좀 녹록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화는 되겠죠. 충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는 굉장히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로 견인하는 변수가 어디냐 하면 주로 수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내수가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사실 수출 기업들 중심이잖아요. 대부분 맞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포인트 되면서 약간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괴리를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자 회복, K자 회복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상용 근로자하고 일용 임시일용직 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러네요. K자처럼 이제 맞습니다. 나가는 거 보니까 예, 무너진 사람들은 더 빨리 무너지고 맞아요. 버틴 사람들은 네. 그나마 잘 버티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건요 이제 정부가 계속 이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 안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의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재난지원금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의 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럼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3차 재난지원금에 맞습니다. 대한 이야기가 또 네.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도 뭐 어쨌든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부양책에 네. 대한 이야기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하면 하단은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상황인 게 막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는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이런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봐야 되는 것은 역시 이렇게 위기 국면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저기 이제 정책적인 요소들이 또 그렇죠.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중에서 금리가 움직이는 그런 네.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쪽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따 저희 채권 담당하는 네네. 이제 아내와 연구원이 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금리는 아마 조금 우상향하는 패턴을 좀 보이겠지만 이미 시장 실세금리들은 조금 움직였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라던가 물가가 올라가는 기대. 근데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실물 지표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체감하는 이런 거는 이제 저소득층이 안 좋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금리의 급등을 막는 정책들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드컵 컨트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시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YCC 정책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느니 국채 매입 정례화라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일단 뭐 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나 그걸 그렇죠. 좀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실질금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나 아니면 물가를 차감한 지표인데 이게 우리가 기대가 더 빨리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지만 그거에 비해 명목금리의 상승이 가파르면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맞물려서 볼게 이제 달러화의 움직임이에요. 네. 요즘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 네. 역시 달러화의 추세적인 약세가 시작된 것인가라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맞물려서 우리 시장뿐 아니라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이 네네.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내년도 이 흐름은 유지가 된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첫 번째는 연준이 어쨌든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네. 있고 궁극적으로는 실제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부양 측면에서. 그러면 그 첫 번째 하나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네. 미국이 바이든이 되고 나서 어쨌든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달러 약세 요인인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 재정적자가 이렇게 확대돼도 달러가 강세인 구간이 있었죠. 80년대에 있었죠. 네, 네. 이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었거든요. 볼커. 그렇죠. 볼커 때. 근데 지금은 연준이 나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네, 네. 이 부분 역시 약세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먼저 코로나에 대응해서 봉쇄 정책을 하면서 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초나 이렇게 되면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미국에 비해서 어떤 성장이나 전망치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달러의 약세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제 그 네. 비교되는 통화들이 맞죠. 이제 이머징 통화들이 굉장히 네, 많이 맞아요. 있을 텐데 최근에도 보니까는 뭐 달러 약세에서 뭐 남아공의 란트라든지 네.
또 저기 그 남미 쪽에 저기 국가들의 네. 통화 가치들이 올라가는 예. 이거는 또 돈의 흐름으로 보면은 네. 결코 이머징한테 나쁘진 않단 말입니다. 네, 예. 그 부분들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과거에 보면 달러가 약하면 신흥국 자산 또는 통화들 모두 다 좋았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건 좀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움직입니까?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인플레를 높이기 위한 구간이잖아요. 그 말은 물가가 이미 높거나 경상수지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나라는 이런 자금의 이탈이나 이런 불안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가가 조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경상수지가 좋은 신흥국 중에서 아시아 신흥국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차트 하나 왼쪽을 네. 보시면은요. 달러 인덱스가 파란색 선인데 빠지는 구간에서 붉은색인 아시아 신흥국 통화 지수가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색인 라틴 아메리카 통화 지수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웬 횡보하고 있어요. 이게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좀 반응을 하긴 했지만은 그 말은 뭐냐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이 국가들의 물가도 높고요. 수지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면 추세적인 흐름은 저성장이고 이런 흐름 안에서 코로나 충격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머징 자산에 대한 투자 역시 조금은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신흥국인 우리나라나 네. 중국 또는 더 나아가 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산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발라서 그러면 뭐 원화, 위안화 이런 쪽은 조금 더 강세를 띌 가능성이 그래서 원화는 뭐. 내년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 밑으로 지금도 1,100원 초반대인데요. 네. 하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우리나라들 뭐 이따 전략하시는 이제 네, 전략 담당이겠지만 네.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원화가 강하고 수출 경기가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여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환의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달러 약세와 맞물려서 네. 원화는 강세를 띌 만한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네. 있고 수출 경기가 뭐 일시적이나마 어쨌든 내년 초에는 네. 좋을 가능성이 있고 하다 보니 내년도 우리 뭐 시장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네요. 아무튼 뭐 그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저기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방역을 잘해 온 것이 굉장히 큰 이제 그 페이버가 될 수가 있는 네. 게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를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출 쪽은 그런 적이 기대들도 굉장히 있지 않겠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G7 플러스 알파 저기 그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제 규모로는 9위죠. 네. 네, 남들이 잘 못하는 바람에. 신용등급도 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수 쪽보다는 수출 주도 기업 쪽으로 일단 포트폴리오 짜보는 것도 네. 주식 시장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내년도 경제 전망 이제 큰 그림에서 네.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오늘 좀 나눠봤어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네. 할지는 또 저희 이어지는 시간들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유미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